일주일 만에 또 경상남도를 갑니다. 지금 8시 45분인데 도착이 2시 20분이래요. 아우, 피곤해. 피곤을 무릅쓰고 또 경상도 왜 가냐면요. 네. 저희가 집 계약서를 쓰러 간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가가지고 집을 하루 종일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본집 중에서 엄청 엄청 고민하다가 한 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9억 아파트로 가요. 9억이라서 조금 컨디션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집주인분이 다 수리해주고 도배랑 뭐 몰딩 같은 것도 다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안심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고층이고 집이 저희 집보다 훨씬 넓다는 거. 화장실은 한 개지만. 하여튼 저희는 조심히 다녀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계약서 잘 써보겠습니다. 주말이 안녕. 안녕. 또 시간만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멀다. 그리고 우리 올 때는 비가 왔는데 여기 오니까 딱 그쳤네. 햇빛도 살짝 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일본에서 먹으면 이런 거 기분이 좋아. 우와. 카레빵민. 카레빵 귀엽다. 카레빵민 귀엽지. 기우개네. 우와. 처음이다. 진짜 귀엽지. 진짜 귀엽다. 쥬. 쥬. 우와. 내가 만든 문어도 있어. 뭐지? 어, 빗이랑 거울. 이거 넣고 싶어, 화장실에. 네? 그치. 겨울에 신고 다니고 싶다. 집에서. 예쁘다. 진짜 예쁘다. 교동이도 색깔 파스텔이야. 미쳤다. 귀여워.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올 수도 있어. 아, 귀여워. 누드링인가 봐. 띵 하면 켜질 것 같아. 맞아, 맞아. 너무 예쁜데? 신생아 교동. 겁나. 소미도 이뻐요. 오, 진짜 예쁘다. 그냥 물어봐야지. 없어. 예쁜데? 밥그릇. 귀엽다. 아, 마우스. 우와. 이렇게. 침낭 스누피.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거 귀엽다.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나은데? 오마리 사료 담아주고 싶어, 여기다. 유산균 오메가 사료. 이런 거 붙여놔야 되는데. 한번 진짜 멋있네. 예쁘다. 안 돼. 안 돼. 또 이거 살래? 후추, 소금. 오, 미쳤네. 아, 대박인데. 이거 주방에 놓으면 인테리어 아니야, 이런 건? 완전 인테리어지. 갖고 싶다. 주방에다 딱 붙여놓고 싶다.
이거는 침실. 인테리어 할 때 약간 깨알 포인트 될 것 같아. 그러게. 괜찮네. 보고 싶어. 우와. 갇혔어, 지지. 근데 잘못 쓰기. 서울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한인부터 좀. 네네. 네. 우리 오늘 4시 56분에 충전했습니다. 자, 우리 계약서 보시면 소재지는 아까 우리 그 등기부 주소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아, 이거 전용 면적 아니 공급 면적으로 하나? 아니 전용 면적으로 하잖아, 그죠? 전용 면적으로 하거든요. 오, 향기 좋아. 향기 너무 좋아. 침대 엄청 크고 불 좀 켜줘. 네, 여기는 아침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야 하이라이트 흰옷. 귀엽죠? 되게 깊다. 그러니까. 아, 향 너무 좋아. 편백나무 향. 아무튼 저희는 여기서 하루를 묵을 예정입니다. 내일 봐요. 어디야? 와. 보이세요, 여러분? 웅돌. 웅돌. 응? 이거? 이거 안 나. 조식장소. 와, 끝났다. 안 돼. 아, 배고픈데. 왜 커피랑 막 있었네. 조식 대신 아메리카노. 나는 믹스 커피. 집 같아. 가자미. 짠. 재밌겠다. 쟤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명이요. 오, 우와. 우리 진짜 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무거워. 뼈 한 칸이 지금.
그러니까. 와. 와, 턱뼈 같다. 이렇게. 그치. 한 라인. 머리가 이만하다는 거야. 그렇지. 이만큼. 꼬레 눈을 감지세요. 꼬레 눈. 아, 슬퍼. 슬픈 눈. 이렇게 슬퍼 먹었어. 어, 왜 저거 고파갔네. 머리 탔어, 머리? 오! 천천히 괜찮아. 바람이 괜찮아. 고래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 아, 그런데? 안쪽으로? 스탬프. 완뚜게이어 완스탬프. 그렇게 꽤 큽니다. 산석. 오, 이쁘다 이거. 뿌리. 어, 끝나줬죠? 우선 풀린 그런 운명을 할 수 있어. 재밌었다. 공부가 따로 없네. 좋네. 먹었다. 아이고, 맛도. 와,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신기하네, 이거 봐. 우와, 생강이다. 오, 냄새. 생강디쇼. 와, 진짜 잘 됐어. 오, 골라줬다. 골라줬어, 얘도.